그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라고? 예, 3일 전에 장미 여인숙으로 배달 간 후로는 못 봤답니다. 배달시킨 사람은 누굽니까? 예? 아, 그게 숙박부에 신승규라고 적혀있는데 가맹인 것 같습니다. 주인 말로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못 봤는데 키가 저만하고 20대 초반인 것 같답니다. 현장 보존했죠? 현장 보존 참 좋아하시네. 이미 청소한 뒤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손님도 계속 받고 있었고요. 적당히 하라 이 새끼야. 저 그래도 지문이나 혈흔이 나올지 모르니 감식반 요청하시죠. 부검에 감식반에. 왜 FBI라도 불러줄까? 단순 살인 사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연쇄살인 가능성이 있다. 아까부터 연쇄살인. 왜? 고사를 지내자 아주, 어? 범인 잡을 생각이 있긴 해요? 어, 이 새끼야? 뭐가 문제인데요, 대체? 좋아. 어디 한번 네 꼴리는 대로 수사해봐. 네, 좋습니다. 저도 혼자 수사하는 게 편합니다. 그래, 어? 잘해봐, 이 새끼야. 이참에 그 연쇄살인범 날짝 한번 보자, 이씨. 김민석과 연관된 사건이라면 어딘가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. 한태주 씨. 호흡수가 떨어지고 있어요. 기도 확보하고 삽관 준비해요. 네. 마니톨 가져와요, 빨리. 한태주 씨. 여기서 뭐 하세요? 갖고 올라가니 미리 조심해야죠. 아이고 맞네요, 맞아요. 이 겨울철 혈압 조심 또. 청소하던 정경이 두고 갔나 봐요.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이양자 씨 사건과 유사 케이스가 있나 해서요. 여기. 부녀자 연쇄살인 케이스가 있을까요? 인성시에서 아직 연쇄살인은 없었어요. 그 부녀자 살인 사건이라면 이 네 건이 다예요. 근데 대부분 음독이나 폭행치사라서 이번 사건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. 양다방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아, 여기서 멀진 않아요. 그 나가셔서요,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골목이 나오거든요. 거기서 좀만 더 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. 거기서 또 좌회전하시면 예?